오늘은 간을 살리는 약초 소개하겠습니다. 저는 약초 교수 조경남입니다. 난중일기에 나오는 이야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. 전쟁의 공포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?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상만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 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. 그래서 임진왜란 때이 충무공은 회식을 자주 열었다고 하네요. 그게 난중일기에 한 120번 정도 기록이 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회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데 이 회식을 하면 병사들만 술을 마시는 건 아니었을 테고 충무공도 함께 자리에 참석했겠죠. 그래서 그런지 이 충무공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증상이 뭐였냐면 발열, 그리고 답답한 증상,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병사들이요, 충무공을 위해서 이 약초, 오늘 소개하는 이 약초를 주기적으로 채취해가지고 바쳤다.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. 어떤 약초인지 제가 최근에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. 이 영상 보시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. 인진을 배웠는데 여기 제주에 와가지고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. 지금 아직도 추운 날씨에 이렇게 새싹이 나가지고 볼록볼록한 게 너무 예쁘고, 이번 설날에 떡해 먹으려고 지금 삶아가지고 데쳐놨어요. 직접 먹어보셨죠? 예. 맛이 어떠세요? 맛은 아무 뭐 쓴맛 없고 향도 그렇게 진하지 않고 담백한 것 같아요.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던가요?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번 달부터 이렇게 소복소복 올라오더라고요. 지난달이면은 그게 1월 달에요. 6월부터. 아, 그러면 12월 달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네요. 12월 달에는 약간 노을해가지고 인진호하고 약간 처져 있어서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저번 달에 와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채취를 조금 해놨습니다. 여기 엄청 많네요. 예, 엄청 많아요. 자그만 항인데 인진이 너무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. 인진이 나올 때 보면 네. 정말 너무 많이 분석해 있어서. 근데 조금 큰 것은 벌써 약간 검은 그 뭐라 할까 진딧물 같은 게 껴있더라고요. 좀 빨리 나온 애들은. 근데 이쪽은 깨끗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불순물이 껴있지가 않아요. 인진숙은 어디에 많이 자라냐면요. 지금 해변에서 자라는 걸 보셨잖아요. 사실 내륙에도 있어요. 그런데 인진숙의 특징이 굉장히 척박한 곳에 자란다라는 특징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해변에 그 물빠짐이 굉장히 좋은 모래땅이잖아요. 그리고 바위 틈. 그리고 내륙에서도 자갈밭, 뭐 이런 곳에 자라니까 굉장히 척박한 곳. 다른 식물들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곳에 인진이 살아갑니다.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인진처럼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장기가 있거든요. 뭐죠? 간입니다. 이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. 그만큼 그 말하자면 그 엄마가 우리 뒤치다꺼리 다 해주듯이 모든 거를 그냥 묵묵히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소리를 지르잖아요.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. 이게 간인데, 인진하고 닮지 않았습니까? 인진도 너무 척박한 곳에 자라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인진의 효능이 간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. 어떤 게 있냐면, 인진은 일단은 담즙 분비 촉진합니다. 간에서 담즙을 만들거든요. 그리고 이제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렇게 소화관으로 나오게 되는데, 담즙 분비를 촉진한다는 뜻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만, 노폐물 배설, 독성 물질을 배출시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이 몸에 많다, 특히 간에 많다 하면 그 자체로 피곤하거든요. 간 피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우루사 같은 거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,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인진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인진을 복용하면
복용 화면이 아니고 인지는 만성 피로 있는 분들한테 참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효과가 아까 설명했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동의보감에 그 인진 설명에 이렇게 나와요.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황달이 됐을 때 인진을 사용한다. 이거를 이제 주달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간세포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간 기능이 떨어진 거죠. 그래서 황달이 발생했다. 이런 경우에 인진을 사용합니다. 그러니까 요즘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. 술 많이 먹어서 황달이 생겼다.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있을 수 있겠네요.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증상까지 가지 않으니까. 그래서 인진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셔야 되냐면 숙취 해소. 그러니까 인진도 간 기능을 잘 이제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인진의 이제 세 번째 효능이 뭐냐면 피부염, 가려움증 이런 거예요. 여러분 인진이 뭐 피부염에 좋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?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옛날 의서 이렇게 써 있어요. 인진은 온몸이 헐고 가려운 것을 없애준다. 자,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. 우리 몸에 해독의 주체는 간이잖아요. 근데 몸에 노폐물, 독성 물질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것이 잘 빠지지 않으면 피부염 일으켜요. 뭐 아토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. 그리고 가려움증을 일으키거든요. 이 경우에 뭐 피부염을 치료하는 약 또는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약을 써봐도 낫지 않는다 했을 때 인진을 사용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물질들을 빼주면 피부염이나 가려움증이 없어진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인진 언제 채취해야 좋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? 다음 영상 보시고요. 설명 이어갈게요. 인진도 이거 뭐 예전에 기록에는 김치도 담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향이 없으니까. 예. 근데 이 꽃도 진짜 처음 봐요. 인진꽃 이거.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거는 열매 됐네요. 예, 네, 벌써 네, 이제 네. 올라오죠. 그럼 이 열매도 먹는 거예요? 그러니까 열매에 달린 채로 약으로 써요. 아. 가을에, 그러니까 인진호는 열매 달린 채죠. 이 지금 영상에서 본 것은 내륙에서는 아까 4월 말이나 이럴 때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 상태의 인진을 채취합니다. 그거를 우리가 면인진이라고 해요. 부드럽기 때문에 이 부드럽다라는 뜻의 면자를 써가지고 면인진이라고 하거든요. 이때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돼요. 그런데 또 다른 채취 시기가 있거든요. 그게 가을에 아까 열매 보셨죠. 이 열매가 맺혔을 때도 채취할 수 있어요. 이때 인진을 인진호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인진은 봄에 채취한 것을 면인진이라고 하고 가을에 채취하는 것을 인진호라고 하는데 둘 다 약으로 사용해요. 그러면 어떤 게 효과가 좋을까요? 비교는 안 돼 있어요. 근데 실험실에서 인진에 대해서 실험을 하잖아요. 그러면 어떤 걸 많이 하냐면 가을에 채취한 인진호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인터넷에서 인진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다 또는 실험 결과가 있다 논문이 있다 이러면은 대체로 가을에 채취한 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인진호도 사용했지만 봄에 채취한 면인진도 사용을 했거든요. 그것도 효과가 좋다라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. 이 봄에 채취한 이 면인진은 간, 어차피 이제 봄에 채취한 것은 그 간 기능을 돕는, 그 간세포를 재생하는, 간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, 반면에 그 가을에 채취한 인진호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노폐물 배설이나 담즙 분비 촉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든 그 저는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봄에 채취한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가을에 채취한 것도 사용할 수 있다. 지금 두 가지 비교가
돼 있지는 않다라고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, 인진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1회 복용량이 말린 것으로 20에서 40g이에요. 생각을 해보세요. 말린 것으로 20에서 40g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. 이 왜냐하면 인진이 가볍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약효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진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을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적은 양을 섭취해서는 우리 속되게 말해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달여서 복용해도 되고요. 죄송합니다. 달여서 복용해도 되고 가루 내가지고 말린 거니까 가루 내가지고 가루로 복용하거나 환을 만들어서 복용하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. 이 인진이 국거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봄에 채취한 것은 가을에 채취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맛이 쓴맛이 전혀 안 나요. 그러니까 일반 쑥처럼 국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떡을 만들 때 우리 그냥 일반 쑥을 쑥떡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인진도 떡을 만들 때 넣으셔도 되고 옛날 동의보감에는 인진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. 이것도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별로 이렇게 특별한 맛이 없어요. 그래서 김치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아니면 인진만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복용해도 되겠죠. 이렇게 인진은 간에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음식으로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친근하게 다가오는 약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인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항상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 건강에 조금이라도,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어떤 질병을 완치시킨다 이런 뭐 그러면 좋겠죠.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상당히 제가 방송하는데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약초 설명 연구해가지고 와야 되겠죠.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하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알람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